영등포구가 2017 나눔으로 다행한 추석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26일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지역 기업체와 자원봉사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고 지역사회 자활인들에게 송편을 전달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규량 구청장은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기업에서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저 봉사단체에서도 함께 위해서 또 우리 소외된 우리 이웃을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한편 고는 지역 단체의 이러한 나눔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며 국민들에게 주변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